네가 나보다 먼저 자기장에 맞았으니 먼저 죽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봐 주지. 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그래서 오늘 해볼 컨텐츠, 과연 서바이벌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갈까? 라는 컨텐츠입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모두에게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해주도록 합시다. 반가워, 잘 부탁해. 씨발놈들아. 총 5판을 진행한 뒤에 평균 등수를 계산해보려 하는데 착륙 지점이 딱 짤파밍하기 좋은 위치네요. 존맛 꿀인데. 뭐 여하튼 최종 지점에 다다라서 착륙하는 사람은 하나, 둘, 셋. 야! 저까지 총 4명이네요. 아마 컴퓨터가 좆구려서 의도찮게 잠수를 하게 되신 분들 같은데 그림 존나 웃기네. 라고 생각하는 도중 아이언맨이 나타났습니다. 씨부를? 곧 아이언맨에게 죽겠거니 생각하며 잠수 형제들과 최후의 패러글라이딩을 즐기고 있는데 저 새끼 똑바로 오지마. 하지마. 자, 두번째 판은 아까와 정반대의 루트입니다. 이끝! 오, 이번 판은 잠수하는 사람이 한 명뿐이 없으니까 좀 수월하겠네요. 반가워, 난 계정이야. 대단한 착지 실력인걸? 잘 부탁한다구. 자기장 온다. 네가 나보다 먼저 자기장에 맞았으니 먼저 죽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봐주지. 세 번째 판입니다. 이번 판은 작정하고 끝에서 내리는 놈들이 많네요. 뭐 어차피 자리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짝꿍에게 작별 인사나 해두고 마음의 준비를 해둡시다. 이때 들려오는 총소리. 먼저 떨어진 두 명이 교전 중인 것 같은데 제발 둘 다 같이 죽길 게임신께 빌어봅시다. 게임신 개새끼. 하지만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듯이 내 대가리에 총구를 겨누고 걸어오는 적에게 인사를 건...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청년을 쏴 죽이다니. 네 번째 판입니다. 어김없이 한 명이 빠르게 내려가네요. 안녕? Nope. 자, 마지막 판인 만큼 더욱 진지하게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행기보다 큰 성기는 없었다. 이것은 우랄 300인가? 다지인가? 우선 두 명 잠수 중에 한 명이 깨어났습니다. 지금 절 쏘고 있는 새끼고요. 절을 한 발도 못 맞추는 걸 보니 저 친구 탑 50도 못 들 것 같습니다. 한참 뒤에 다시 쏘며 절을 맞추는 걸 보니 좀 더 접근한 뒤 쏘는 듯 하군요. 노력에 박수를 보내줍시다.